근데 참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왜요?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오늘 또 남자 청강생이 그래. 온다니까 한껏 아주 한껏 꿈이고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지상현 씨도 노래가 맞아 지상현 씨 조금 어린 남자 청강생이 참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 사실 저도 있고 아니, 광유도 있는데 그래 동현동도 있고 다 우리 다 우리 악기하는 형님 있고 지금 얼마나 멋있어 나도 취향이 있지 그래 굳이 자리를 여기로 또 비워놔야 된다는 아니. 거야 제 자세가 좀 일단 다르죠 이쪽 아니고 이쪽이죠 누나 디스코 같아 그래서 한쪽 허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니 지난주에 아셨죠? 저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쳐다봐 주더라고 아 진짜로요? 근데 오늘 누가 오길래 이러는 거야 네. 일단은 아. 우리랑 결이 다른 분 결이 다른 분 진짜 잘해요 너 잘한다고 네. 별명이 고막남친 아 고막남친 오 대박 바로 모셔볼까요? 제대로 소개해 어서오세요 아이돌 아이돌 웬디야 아 여기 너무 많아요. 나 의자 보고 봐. 대박. 와 너무 신기한데 여기. 여기 아 저희 선배님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와. 반가워요. 오야. 반가워요. 오야. 가까이서. 아니 그렇게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해서. 오 3등. 배우 누나들이 함께하니까 어때요? 부담스러워. 이런 점 처음일 거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했던 배우 아니, 누나들의 느낌과. 진짜 난생 처음이죠. 난생 처음이고. 초등학교 때 네. 파리의 여인 아 초등학교 때 아줌마 알아? 누나야 누나 이모 이모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파리의 여인을 보면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노래도 엄청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박신양 선배님 노래 예. 그럼 뭐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 오 좋다 좋다 그래. 여기 우리 피아노도 있어. 아, 저걸로? 네. 쓸 수 있어? 아니, 뭐든. 제가 너무 띵동땡동인데 저거 너무 그랜드 피아노 아닌가요? 한번 봐봐. 아, 진짜? 아, 저 한 번. 제가 라이브 들어주실까요? 큰일 났다.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지금. 어떡해, 여기. 마이크를 좀. 혼자 마이크. 세련된 애기야, 오늘. 누나, 힙해. 자, 할게요. 야, 이거 좋다. 뭘 여기를 오라 그랬지? 나 바쁜데. 어이, 거기 반짝반짝. 거기 좀 앉지? 아니 저요? 아니 저? 저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진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와 너무 떨려 이거 떨리지 떨리지 그러게. 지금 진짜 초등학생 때가 맞는 게 계속 파리의 연인인데 계속 파리의 여인. 아 여인 아니었어요? 연인 아니에요. 그 정도 아는 게 어디야? 아줌마를. 아 무슨 누나요? 와. 야 근데.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그때 당시 진짜 이게 어마어마했잖아. 초등학생까지도 이거. 그럼요. 뭐 전국이 붐이었으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저 진짜 와 성공했네요. 전화번호 하나. 감사해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수 입장에서 이게 레전드 선생님한테 또 노래를 배운다는 것 자체도 그쵸. 잘 솔직히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없어요. 네. 오늘 레전드 선생님이 이분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오. 아, 제가 왜냐면 이분의 그 노래를 가지고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는데 그냥 1등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사실, 올킬이라고 그렇죠. 해서 와. 2승, 3승, 4승 결국에는 네, 우승까지 여기 쉽지 않잖아요 무슨 노래였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그때 민들레오 시대야 해서 어떻게 하셨지? 오, 웬일이야! 아, 형, 제가, 그러니까 정은이 누나 TV 무지하게 많이 보시네. 진짜 놀랬어! 많이 보셔! 누나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정말 얘기 안 하는데. 저 박주라고 또 불러주실래요?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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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주? 박미경 주크박스. 아! 또, 또, 또.
아니 사실 그 언니 혹시 그 제작 발표 우리 초반에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해요? 뭐요? 제가 2분이 나오면은 제가 자신 있다. 오! 아! 맞은 언니. 박미경 씨. 아. 악역에서 단련된 이 목소리로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던 분이세요. 어 진짜요? 네. 진짜 않네요. 맞아, 맞아. 그리고 각종 모든 제가 이제 스무 살 때부터 회식을 하잖아요. 항상 제 노래 이 노래 빠지지 않아요. 18. 오~ 오~ 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걸어봅시다. TMI지만 실제로 저희 누나 이름이 조미경입니다. 아니 조미경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상황이야? 진짜 우리 누나 진짜 TMI예요. 아 우리 누나 이름이 조미경입니다. 아 뒤에 그 카메라 누님이 대놓고 웃었어. 조미경이나 뭐. 아 제가 진짜 우리 친누나 정말 친누나 이름이 조미경. 말도 안 돼. 아 진짜. 저희 엄마도 조만간 최미경으로 바뀌길 바랬네요. 너무 갔네 그거는. 엄마 미안해. 나는 21살 때 한 달 만났던 친구가 아, 장미경. 아, 진짜 오빠! 야, 이게 다 욕을 해야 돼? 평생 무덤까지 간직하려고 했는데 미경아 미안해. 동경 오빠가 이름을 언급한 거 정말 처음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선생님들의 노래보다는 오늘 노래가 조금 아, 너무 익숙하잖아요.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다 알죠, 다 알죠. 다 알잖아. 오늘의 선생님, 박미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마음을 알아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나
나. 어, 좋은 냄새 나. 야. 어. 아, 어머. 대박. 와. 아, 근데 완전 예전에 나이트클럽. 90년대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것 같아서 지금 댄스타임 끝났으니까 브루스타임처럼. 원래 90년대 댄스타임에 이렇게 브루스타임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전국동에서 말했어요. 브루스 그 시간만 기다린 거야. 야, 정말 형님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예. 근데 저처럼 몸치가 그리고 진짜 춤 못 추는데 춤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게 몸이 기억해. 아, 아까 나 했더라고요. 어, 이거 다 기억나고. 오빠 랩아 이거? 아, 그게 좋아, 그 감성이. 없어 난 너. 가사 그대로. 그러니까 놀 때는 기억을 확실히 하는 거죠. 네. 아, 진짜 언니께서 나오시면 언니께서 나오시면 제가 너무 자신 있다. 맞아, 맞아. 모든 곡을 진짜 알고. 아니, 그래서 의상이 제일 화려해. 네, 제가 선생님 너무 맞아, 맞아. 이 누나가 이걸 네 개나 갖고 네 개나. 아니, 이거를 이거를 봐봐. 아니, 잘 모르겠다고 이거를. 이게 인스타 쓰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니, 그, 저게 파마가 아니고 그 롤로 원래 마른 거예요. 일일이 두 시간 걸려서 롤로 그때는 한 시간 만. 그치, 그치. 이렇게 웃는다는 거야. 노란다. 그래, 맞아. 정훈이가 따라해봐. 선생님, 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잘했다. 왜? 이유 시간 이런 거. 무슨 일본 분 앞잡이 같아.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 군인이라니. 근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박주혜 선생님, 박미경 주크박스라고. 뭐 저거 왔어? 네,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이불 경고 다음에 아담의 심리를 좀. 어, 그것도 알아요? 네, 그래. 야. 보여줄게. 아담의 심리. 나도 누르는 방법이 없어. 진짜 팬이다. 오. 나는 이승철 팬인 줄 알았거든요. 어, 아직 그거 보셨는데. 이승철이 누구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CF도 찍으셨잖아요. 아하, 박미경. 그치? 아하, 박미경. 연기를 열받는 거, 화나는 걸 잘하니까 이 배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아니, 잘한다. 근데 사실 산들이한테 조금 미안한 게 아까 우리 고막 남친으로 소개했는데 지금 조금 진행이 고막에서 피가 나서 양쪽 고막에서 아니, 지금 왼쪽 오른쪽 고막에서 피가 죄송한데 눈에서도 날 것 같아요.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사실 산들 씨가 오늘 게스트라서 저희가 좀 챙겨줘야 되지만 또 우리도 급하기 때문에 산들 씨가 족제족제 좀 알아서 야, 우리 엄마 이름 바꿨어, 나는. 알아서 들어갈게, 알아서. 원래 멤버, 예, 예. 멤버인 것처럼 좀 해주세요. 급해, 예, 예, 예.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급해. 아, 맞아. 자, 오늘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방역 노래 세 곡으로 알려주신다고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어떤 노래들을 배워볼까요? 배우고 싶은 노래가 네. 제가 또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싶은 노래 3위를 시그니처, 박미경, 트렌드마크 하면 아, 댄스곡 중에서 2부의 경우. 2부의 경우. 아, 3위가 2부예요? 3위가? 근데 정말 2부의 경고는 그 당시에 차트란 차트를 다 휩쓸었고. 박미경, 2부의 경고. 그때 선생님이 되게 여성스럽게 싹 바꾸고 나오셔서 너무너무 이뻤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 마디 밥. 오늘은 90년대 나이트클럽으로 여러분들을 모신 거기 때문에 원래 좀 그 안에 술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줘야 돼. 패스도 패스죠. 어? 진짜. 그 안에 그게 있다 생각하고 놉시다. 네. 네. 야, 근데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움직여줘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하니까 안 돼.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 댄스곡 하는데 앉아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네, 그렇네. 오늘도 넌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마. 난 알고 있어.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걱정스런 마음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마. 내게도 너 아닌 멋진 남자가 가끔 나 이렇게 흔들릴 때 놀자. 여기서 나에게만 이거예요. 나에게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래. 나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짜잔. 내 노래는 단어 단어마다 애드립이 들어가요. 어, 그래요? 어, 그냥 에? 오늘도 넌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 마. 마 이거예요. 오늘도 넌 나를 피했던 생각을 하지 마. 난 알고 있어. 던져줘야 돼. 아~ 그래서 맛이 살았구나. 어, 그래서 그루브를 타고 비트를 타고 애드립을 타는 거. 아~ 그래서 더 탄력을 받는 거야. 그냥 글을 책을 읽으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냥 박자대로 하면 그냥 아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애드립. 야! 잘게, 그치? 어. 산들 잘한다. 어, 어. 예. 야, 어머. 산들 그냥 떠나면 너에게. 너에게만 거기서부터. 너에게만 바이브레이션. 아니야, 너무 여자 키야. 여자 키라면 어떻게? 아니, 저런 여자한테도 높은데 해내고. 와, 아니, 할 수 있어. 없어, 난 널 해봐요. 더 이상 손해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오케이. 여기서 또 포인트 뭐냐면 워를 워 이렇게 대박. 야! 주세요, 주세요. 아니, 아니. 주세요. 주세요. 나에게는부터. 나에게는부터. 제 친누나가 조미경이에요, 진짜로. 진짜 어쩌라고, 나 이모 하려고. 아니, 누나, 나 어제도 미경이 누나랑 통화했어. 빨리 해봐요, 빨리. 저거 못해요. 나 이거는, 이거는 못해요. 반대시 때문에. 광희가 먼저. 나왜 자신 찾으시냐. 나한테 나. 그러면 희석같이 불러봐봐. 그래. 나너 팬인 거 알지? 야, 배출 때. 자신있게, 야. 그리고 나에 방문한 게 있다. 세호야,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런 박수로 환영을 해줘야지. 세호 화이팅! 박수!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나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애물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아니 이상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네? 한 달 전부터 연습한 거 아니야? 아니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어 진짜요? 아 너 말고. 아 저 말고. 아 네. 아 또 또 포인트 하나. 네. 이런 노래 빠른 상태에서 호흡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네. 30대부터 계속 운동을 꾸준히 했죠. 체력을 그렇죠? 위해서. 네. 왜냐면 너무 빠른 노래를 춤추면서 계속. 뭐 이렇게 숨 차는 모습 전혀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맞아.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운동할 때 그러면 스텝 그러니까 노래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시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새벽 6시 일어나서 운동 먼저 해요. 스텝퍼. 네,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뛰시면서 노래를 아, 트레드밀이 이제 러닝머신. 네, 맞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 폐활량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살아가면서 노래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자 뒤에 스태퍼가 그 실제로 오늘 이걸 하고 연습을 좀 합니까 우리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같이 했어요. 배워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네. 야 세다. So hard. 제가 이배경고 사비를 해볼게요. 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알아 죽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해 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어떻게 흔들리지 않지? 아니 이건 껌이지. 야, 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아, 그 네. 호흡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좋아요. 꼭 노래하는데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정은아 정은아 잠깐만 키 낮춰줄게. 원키라면 안 돼. 사람마다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 거기에 맞게. 아 형님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안 상해. 필만 사르면 되는 거야. 필. 무리하게 원키라니까 너 일부러 못하는 거야. 따라가려고 하지 마요. 근데 저는 근데 누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구로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때요?
뭐가요? 벌써 좋아졌죠, 기분이. 저 아직 못 해봤는데요? 네. 아니,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면 TV쇼 방송 뭐 녹화하고 있는데도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그러게. 없어. 아니 야, 지금 채널 너무... 돌리다가 우리 딱 보면 놀라시겠다. 약간 홈쇼핑인가? 중간 방송 있잖아요. 인사해야 됩니다. 약간 이거 엄청 팔릴 것 같아. 아, 노래하는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1, 2, 3, 4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난 거기라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회 번호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지금 이 프로그램 랄라랜드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아니 그러면 뭐 이게 1단계라면 이 다음 단계도 있어요. 아 못해요 못해요. 아, 러닝머신. 진짜 러닝머신? 산들 산들 왜 그래? 오 마이 갓. 산들. 여기 원래 이런 프로그램인가? 맞다. 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정말 너무 좋은 러닝머신. 러닝머신을 무슨 홈쇼핑이야? 날라랜드. 아 날라랜드 홈쇼핑인데 이렇게 정말 쭉 올라가. 할부 3개월? 3개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좋네. 4단계로 갈까요? 몇 단계? 뭐 일단 마음대로 해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해서 점점 올라가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집착을 하겠습니다. 좋아, 노래.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 그만큼 너만 사랑해. 더, 더 빨리. 그래, 이별이 될 줄 알았어. 아, 이거 그냥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네, 내게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와. Everybody dance now. 아니, 근데 속도가 빨라진 빨라질수록 애드립이 새롭게 나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숨이 고르셔. 네. 너무 좋은 소식은 오늘 이 런닝머신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노래 잘 부르시는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줄 쓰자. 잠깐만 어떻게 줄 어디에 쓰면 되나요 줄은? 줄 여기. 아, 줄은 저한테 명단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아니 나는 노래 잘한 사람이 아니고 절실한 사람. 광희가 한번. 광희가 한번. 나? 8부터 가요? 4부터 가요? 아, 8부터 가야죠. 8부터부터 16까지. 16까지? 돈도 씹어먹을 30대예요. 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빨리. 네가 부담스러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너만 사랑했었는데 그게 이별이 될 줄 난 몰랐어. 나 내게 부담 주지 않을 거야. 야 날라간다. 이번에 나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예. 누가 앞에서 바람 틀어놓은 것 같아. 종이에요. 뭐 사이렌. I know you 목숨 걸고 했어. 맞아요, 맞아요. 저, I know 했어. you 목숨 걸고 집착했어요. 아니 광희도 네. 정말 이렇게 깨끗 걸었는데 자기 키에 맞게 하니까 자기 집착이 된 거야. 그쵸, 맞아. 그 집착이 자기 노래가 된 거라는데. 나나나나나나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집착했어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산들을 모아. 산들 봐. 아, 드디어. 어우, 와, 이거 큰일 났네. 광희가 8로 했거든요. 예, 예, 예. 뭐 편하게 근데. 뭐 8로 시작할까요? 뭐 8로 시작할까요? 예, 예. 산들이 그렇겠다 이거지? 자, 갑니다. 8조 5. 8조 5예요. 오케이, 고!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너만 사랑했었는데 그게 이별이 될 줄 난 몰랐어. 얘에게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역시 가수라서 잘하는 게 아니야. 산들이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저는요. 네네네네. 저는 제 그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넌 그렇게 살지 마. 넌 그렇게 살지 마. 그거 됐다 힘 줘야 되는데. 넌 그렇게 살지 마. 너 아까 그거 잘하지 유리야.
어, 그거. 아, 그, 못 끊는 거. 박미경. 그치, 그 같이. 4부터 갈게요. 4부터 올라가요. 아니다 싶으면 손 들어주세요. 넌 그렇게 살지만 너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야.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근데 왜 이렇게 꾸무정하게 뛰어? 왜 이렇게 꾸무정하게 걸어? 숨이 찬다. 넌 그, 아, 어떡하지? 뭐야? 아니, 러닝 머신 이거 타야 되는데? 타라, 타라. 선생님, 저. 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 어, 선생님, 저 이거 타야 되는데. 박수! 잘한다. 박미경. 은근히 웃긴다. 혹시 김정은 씨? 네. 김정은 씨 어디 계세요? 네. 네. 좋습니다. 김정은 씨 있어요? 네. 그래서 내게 어, 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집착했던 거야. 네가 부담스러워하는 거라면서도 그만큼 너만 사랑했었는데 그게 이별이 될 줄 난 몰랐어. 와! 예이는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그래서 너는 집착했던 거야. 그만 집착 부담스러워하는 거라면서도 자 끌어내.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내려오세요. 자 조심 내려오세요. 와 너무 웃기다. 나는 술 마시고 나면 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 계속 그러고 있어. 땀이 나한테 덤벼 있는 것 같아. 러닝머신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다 목숨 걸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선생님 네. 실제 이 러닝머신을 네. 어느 분에게? 한 명 고르세요.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실한 사람. 어. 아. 두두두두두두두두 과연? 자 과연?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구? 오늘의 주인공! 팀! 자! 대박 축하합니다. 절실하잖아. 어떻게서라도 이거를 갖고 싶어서. 맞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감사할 거 없어요. 네가 잘해서 그래. 너무 여기 집착했어. 어우, 2부의 경고 하나만 했는데도. 야, 몸이 다 풀린 것 같아, 몸이. 야, 2위, 1위까지 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자, 2위는 뭡니까? 뭘까요? 게스트. 헐! 민들레. 민들레 오시대요. 어? 기억 속의 멍그대? 어. 보세요. 기억 속의 멍그대. 너무 좋아해. 이 앨범이 아담의 심리 앨범에 들어있는데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더 떴어요. 제가 알기로. 너무 좋은 명곡이죠.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죠. 여자들이 맞아. 남자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럼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제가 이별하자 그래가지고 이별했는데 후회하는 그런 가사예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겪으셨던 네. 그거를 이제 그 작곡가 프로듀서인 김창한 씨가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걸 써준 노래. 그렇죠. 이건 네 노래다. 네. 박수로 어떻게 1절 한 번만 쳐요. 와 이거 어떻게 들어? 아, 맞아 이렇게 시작했어. 자 눈 감고 느껴주세요. 눈 감고 자기 노래인 듯 허밍하면서 그땐 정말 나는 몰랐었어. 너의 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내 멋대로 너를 보냈었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너를 냉정하게 뒤돌아서면 미련조차 난 없었어. 그게 멋있는 이별. 하지만 우린 비해
최고죠. 와. 나 이거 정말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네. 와.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90년도에 녹음을 하고 3일 동안 목을 못 쓴 거야. 아, 그러게. 노래 자체가 좀 어렵고 난이도가 하고. 엄청 높고. 네, 그때는 하지만 오랜 뒤에 오자에 진성으로 한 거예요. 맞아, 진짜 쉽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했는데 아, 그 소리 아니에요. 이제 그 작곡가가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오만 3시간을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러려면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아, 이제 나는 가수 생활 못 하겠다. 아, 진짜. 아, 제가 이제 아, 이거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아니 마이클 잭슨도 레슨을 받는데요. 스티비 원더, 뭐 조지 벤슨, 뭐 착각한 위니 휴스턴, 머리 케리, 뭐 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 전부 레슨. 아니 그렇게 노래 잘하는데 무슨 레슨을 받을 게 뭐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미국에 세트릭이라는 선생님이 있는 거야. 세트릭. 네.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가자. 오.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은 거야. 아, 진짜? 그게 발성이에요. 대박. 어. 그래서 어! 이게 아니라 오랜 두성하고 진성 중간음인 거예요. 그거 제가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고 높이 올라간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야. 맞아. 이게 뭐 아 이게 아니라 깜짝이야. 아, 아 두성하고 진성. 아, 이런 식으로. 아, 느낌으로. 진성 같은 어, 두성. 믹스 와이스. 저는 교대로 받았거든요. 어떻게요? 네. 아니 받았다고요? 세트릭스 하죠. 저는 받았어요. 어. 교대로 지문으로 받아가지고 교대로.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막 너무 놀라고 있는데 광희도 그분한테 배웠다고 해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분 고소하라고. 아니 잠깐만요. 고소라뇨. 목돈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진짜로 깜짝 놀라 교대로. 받아들이는 게 또 차이더라고요. 예. 아우 세트릭한테 진짜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아. 배 힘주고 배를 탁탁 쳐봐요. 하고 그다음에 어 맞아. 시작. 라라라 따따따따라라라 시작. 어 안 해도 돼. 입을 살짝 열어. 됐어. 합격. 이거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 나 이거는 되게 잘하는데. 어, 드럼 세트로 잘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네. 나로 할게요.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배허리랑 딱 해. 나나나나나나. 어깨 내리고. 배 힘주고. 멜로디 정확하게. 그렇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벌써 두성 쓸 줄 아는 거야. 저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박수! 근데 어 유소 good. 퍼펙트. 칭찬은 누구를 움직이게 한다? 올해도 흔들죠. 올해도. Everybody dance now.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야. 음철이 반대. 세호님 오늘 해냈어요. 아, thank you so much. 이거 티치. 어, 야, 오케이, thank you. Give me $100. 아, no money. No money? Why? Your watch is so expensive. Okay, okay. Can you give me? No. Why? This is a grand father present. Grand father. Okay. 아, 너무 흥분했어. 아, 선생님 이제 앉으시죠. 우리 선생님도 일어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 예. 아, 체력이 진짜. 선생님, 근데 이 노래 콘서트에서 하실 때 여기 애들이 막 너무 고급스럽게 얹어주시던데. 하지만 오랜 뒤에 한번 다 해보세요. 하지만 오랜 뒤에 난 혼자 울고 있었어.
자기가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처럼. 어, 그러니까요. 잘했어. 잘했어, 언니. 이거 봐. 선생님이 더 꼬아주셨어요. 야, 근데. 근데 나는 태어나서 옛날에 그 가수들 나오고 이제 팝송 부르시면 그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 하더래요. 박자, 리듬, 비트, 멜로디. 어머. 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애드립을 넣은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어릴 때. 그때가 네 살 때야. 지금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걸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주위 사람들 이모 사람. 제가 동물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개가 말을 해요. 우리 안 해. 말을.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진짜. 가면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라고. 진짜로 엄마 진짜 가서 카메라 들고 다 가면. 막상 보면. 보면. 지금. 엄마 귀에만 엄마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몇백 번이 와요. 몇백 번이. 그래서 그 녹음한 게 있어요. 테이프죠, 그게. 와, 녹음한 게 있다니까 이거는 사실. 그건 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네. 어, 맞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정말 최애곡이거든요. 그 91년도에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을 불렀는데 네. 앨범을 냈는데 그해 91년도에 화요일에 비가 제일 많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에 아, 그래서 선봉을 못한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민들레오 시대여도 봄에만 들어줘. 아. 그게 좀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디테일하면. 네, 네. 어, 디테일해. 그렇죠. 그러면은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비 온다고 생각하고 그대 내 곁을 떠나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아직 날 떠나지 않은 서글픈 추억에 젖어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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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너무 좋아. 진짜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정훈아 너무 좋지. 쳐다보면 마저 오빠 술 마시고 싶지. 계속. 맞아요. 맥주 나는 진짜 좋아요. 선생님, 제가 아까 유리가 정말 부러웠던 게 선생님이 화음을 살짝 얹어주셨잖아요. 근데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또 살짝. 어, 대박. 네. 아, 노래를 하는 거 같지? 아, 싫으시죠? 제 저 노래 따위에 얹으시기 되게 싫으시죠?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일부러 못하시면 안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절실하니까 아주 제가 학생으로서는 100점짜리. 네. 이거는 재즈식으로 부르는 거니까 좀 눈을 감고 좀 필 느껴. 와인 한 잔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필 알잖아, 필 와인과 알잖아. 촛불. 그대 오. 내 곁을 떠나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가끔은 아무도 몰래 서러운 이 길을 걸으며 어두운 도시의 불빛보다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아주 고집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계속 못 부르는 거야. 아주 고집쟁이. 아, 분명히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래, 맞아. 야, 일부러. 누나 오늘 아주 그냥 대단하네. 재밌는 건 우리가 할게요. 네, 어, 진짜. 네, 자, 욕심 부리면 저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욕심 부리면 마이너스. 그러면 내친 김에 네. 민들레오 시대요. 아, 산들이 불러서 우승했던. 우승했던. 어. 아!
나를 울렸던. 그렇죠. 울렸던 노래. 민들레 호시대어는 그 당시에 강변가 이제 대상보다 더 유명해지고 그렇죠. 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네, 받았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키. 산등성이의 진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활활 내 곁으로 간다. 자기 노래. 산들이는 모래도 자기 노래 같아. 맞아. 진짜. 아니, 산들이 왜 노래를 잘해요? 예? 아니, 개그맨들 중에서도 개그맨보다 또 위에 이렇게 재밌는 분이 계시듯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데도 이렇게 잘하나? 너는 이렇게 못 웃기니? 너는 이렇게 못 웃기니? 머리 안 좋아? 무덤파요. 오늘 아침에 시작이 안 좋았어. 나도 가수도 얘보다 못하잖아. 하지마 그게 얘기. 아, 선배님, 아마도 형분은 예? 노래 아마도 형분은 알마도 아마도는 그래 남의 남편은 아마도 그러니까 이름은 트로이예요. 트로이. 아, 트로이. 트로이 전쟁 같이. 아, 트로이 형분은 언니 노래 막 해달라고 안 그래요? 아, 노래 팬이었어요. 저기 제가 무명 때 하와이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니까 이제 알바로 밴드 외국인 밴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했을 때 거기 팬이었어요. 매일 꽃다발 갖다 줘가지고. 근데 누나가 그 트로이 누나가 하와이 유명한 가수야. 그래서 트로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럼 맨날 불러달라고 하겠네요. 아, 그래요. Sing it. 그리고 sing it, please sing it. 그리고 내가 못하면 울어요. 오늘 방송 왜 이렇게 못했냐고 울어. 자기 속상하대. 맞아. 되게 남부 우는 거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쵸? 맞아. Poor little boy, poor little boy. 그리고 어떤 노래 제일 좋아? 아세요?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그다음에 뭐 Greatest Love of All. I believe the children's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the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Oh.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지금. 와, so incredible. Sing it, sing it. Okay. Over and over. 맞아. Sing it, sing it, sing it, sing it. 어우, 그냥. 어우, 순식간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게. 그러니까, 뭐만 착하시면 바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네. 벌써? 오늘 일단 마지막 도전에 산들을 무조건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야! 그리고 산들이
지목하는 한 사람과 합동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야, 분명히 진짜? 우리끼리 할 때보다는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 기계는 잘못된 기계가 아니구나. 아, 김정우 씨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산들이가 불렀는데도 우리랑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기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속이 뻥 뚫리는 방역 노래 바로 그 대망의 1위 곡은 무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노래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요 DJ 뽕뜨 스파리! 요 DJ 뽕뜨 그거를 혹시 여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요 DJ 뽕뜨 스파리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리얼로, 리얼로. 리얼로 이게 왔어요. 그 뭐 뜻이 있나 그게? 요 DJ 뽕뜨 스파리! 이렇게 아침에 보내줬어요. 아니, 남편 착하다, 그거를 또. 실제 남편 네. 바로 엄청 이거를 버터 냄새 난다, 버터 냄새. 펌티스 파리 아니다. 펌티스 파리. 펌핑 한다 그랬잖아. 파티를 펌핑.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나이트클럽에 가면 밖에 문이 닫혀있으면 안에 꿍꿍꿍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내 가슴도 같이 아 맞아요 맞아요 꿍꿍. 들어가 들어가면 문이 딱 열리면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 캐빈 이 떡 그거를 남자들이 다 불어봤어요. 와 언니 그러면 갑자기 음악이 딱 나와. 이때 계속 밀어내! 계속 밀어!
됩니다. 이렇게 세게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는 남자가 순진한 여자를 좋아했거든. 관심 없는 척 무심하게 이러면서 살짝. 그치만 포인트에는 흔들어줘야 돼요. 이런 거. 이게 뭐야? 나 이거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몰라? 뭐야 이거? 그때 언제야? 이거 언제야? 이거 몰라? 뭐요? 그때 아니 나 아! 아 야. 와. 산들이 봐, 산들이 놀아주는 거 같지? 괜찮네. 어, 괜찮대 뭐. 산들이 제 친구예요.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산들이. 아, 산들이 제가. 산들아. 이렇게 해서 다 모이잖아? 그러면 산타 마리아 노래 알아? 산타 마리아. 이거 군무로 맞추는 거야, 이제. 친해지면.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어. 선생님 정말 최신 노래 듣다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와. 선생님 완전 흥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유리 씨랑 테크노 할 때 이미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있어. 그리고 옷이 너무 반짝거려 깜짝 놀랐어. 미러볼 두 개나 떨어져서 같이 자기들끼리. 오늘을 위해서 입고 온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아무튼 뭔가 몸을 풀었으니까 족보를 저희가 나눠 갖고 야,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이 지금 너무. 그래, 해장국 손도 못 찍어 먹어야 돼. 너무 힘든데. 아니, 지금 몇 분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는 밤새는 거 같잖아, 온라이트. 근데 선생님, 이걸 마시면서 놀면 하죠. 맞아. 몰라, 그치? 지금 맨정신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힘든 거죠. 그렇게 마시고, 놀고, 그 다음날 서장훈은 그날의 MVP로 받기도 하고요. 그래. 허재영은 40점, 50점을 느끼도 하고. 맞아요. 약간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 그만큼 노력한 만큼 또 풀어줘야 돼.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깔끔하게 배워볼까요? 굴독. 오, 시작부터. 맹수가 그려져 있어요, 맹수가. 90년도는 솔직히 남녀 차별화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자는 좀 참고 이별 뭐 그걸 받아도 그냥 이렇게 했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별할 때 좀 열받는 거야. 바람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아, 바람 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꺼져라. 꺼져.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대변해 준 노래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좀 긁어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간다면 나를 사랑했던 만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너무 로봇 같아. 아 지금은 감정이 없이. 너무 긁는 걸 의식하면 안 돼. 아, 자연.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웃으면서도 나올게. 아 이렇게 아. 저 선생님 저는 연구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어떻게 잘 굴리지? 이게 안에 뭐 구슬이 있는 거예요? 눈이 와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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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려 한다면. 산들아, 너 못하는 게 뭐니? 아, 그러게. 이게 포인트가 약간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위로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죠. 밴딩하면서 긁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려 한다면. 거기서 조금만 약하게 하면 돼. 약하게. 나를 떠 나가 아니고 나를 떠 살짝. 나를 떠나려 한다면. 좋아 좋아요. 와 잘한다 잘한다. 이게 뭐 새총인가? 이 새총은 뭐야 진짜? 새총이 이제 밴딩하는 거예요. 아 밴딩. 이젠 길하지 않아. 너의 곁엔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밴딩이야. 이렇게 당기는 거. 기대하지 않아. 너의 곁엔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다른 모습뿐이야. 우리는 다른 모습뿐이야. 이렇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 맞아. 이게 안 나오잖아. 너의 곁엔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다른 모습. 그러네. 나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 싸우지 마. 아니 왜? 누구가 또 자꾸 저를 가리켜? 제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멀어서. 아 그래요? 모습 요거를.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잘 해서 계속.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저기 연습할 때 마이크 좀 떼네. 진짜 정상해. 이젠 기대하지 않아. 너의 곁에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근데 왜 다리 왼쪽 다리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움직여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앉아서 하니까 안 돼.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 슬퍼지기 싫어. 잘한다. 그렇지. 예스. 베리굿. 애들 없는 애드립까지 하네. 뭐 누가 잘한다는 소리 딱 들으면 바로 유리가 나도 할래. 나도 하자. 하자. 이 말꼬 남겨. 하자. 적극적인 정신 좋아. 다시는 나도 돌아가지 않아. 너를 위해 더 이상 더 슬퍼지긴 싫어. 슬퍼지긴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아이돌 댄스 가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노하우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다 쌍 그 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다시는 나도 돌아가지 않아. 너를 위해 더 이상 슬퍼지긴 싫어. 이런 식으로. 다시는 나도. 그러니까 쌍디그 쌍시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다시는 나도 돌아가지 않아. 너를 위해 더 이상 슬퍼지긴 싫어. 왜 근데 아니 잠깐만 왜 그 할머니 같지? 그래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지. 욕쟁이 할머니.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1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 그 애드립 프리. 너무 어려워. 근데 꼭 그걸 똑같이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타일로 했던 거죠. 자기가 그 코드 안에서. 예? 지어서 하면 돼요. 저는 사실 이 애드립을 선생님 애드립을 그대로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피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애드립 외우고 있으니까 외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스. 이 팀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숙제를 잘해온 것 같은 그런 학생.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원이가 은근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약간 후회되죠. 약간 후회되죠. 네, 괜히 웃기려고 그랬다. 진짜 한번 해봐. 진짜 한번 해봐 이거. 오리지널. 아니. 웃긴 걸로 끝내면서. 요즘에 제 친구들이 누나 진짜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나 웃긴 걸로 할게. 처음에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산들과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게 될 텐데. 야 그러면 산들 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산들과 누가 올라가느냐.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내가 보기에는 정말 키랑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제대로 숙제를 한 사람이 있긴 있어. 아~ 산들이는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자꾸 숙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하면 돼. 숙제, 숙제. 네, 요 텔레파시를 줄게. 아. 지금 뭐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숙제.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 숙제를.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숙제는 뭐 내가. 자, 숙제. 뭐? 봐봐봐. 산대라 나 좀 봐봐. 떨려. 어, 떨려. 가사며, 어. 박자며. 네네네. 어, 제대로 확인했어. 알 것 같은데. 네가 얘기했어. 어, 맞췄어. 맞췄어. 나 알고 있어. 안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확 가버려. 오케이. 당당하게 확 가버려. 오케이.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오우야, 엄청나. 바로 가겠습니다. 오우야, 엄청나. 바로 가겠습니다. 오우야, 엄청나. 오케이. 어떻게 떨린다.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엄청나. 바로 가겠습니다. 오우야, 엄청나. 바로 가겠습니다. 오우야, 엄청나. 같이 부르시죠. 바바바바바. 아, 너무 어떡해. 와, 맞아. 난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 예. 박미경. 먼저 바바 튀겨줘야 돼. 바바바바바바바. 예예예. 예예예. 옆 끝에. 16마디가 길잖아. 예! 그 나눠서 해야 돼. 아, 나눠서. 아! 너가 힘 빠질 때. 시간 됐습니다. 어, 여기. 완전히. 아! 알지? 보고 하지. 예. 네가 들어가면 돼. 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화이팅! 화이팅, 누나 화이팅! 오케이, 해볼게요, 해볼게요. 야. 파이팅!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무섭다. 파이팅! 아, 진짜.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하, 그 다음에, 아, 이거 뭘, 헷갈리잖아? 그럼 누나 보라고. 아, 이렇게 할게. 네. 선생님, 나오면은 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아하.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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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오케이! 연민정 때 생각해, 누나.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지금 선생님이 동시 상태예요. 선생님이 본인이 노래하실 때보다 더 외우고 싶어. 입 맞추고 선생님이 지금 내가 더 긴장했어. 근데 너무 잘했어. 지금 무대 체질 맞아. 선생님 확실히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응원이 시너지. 그렇죠. 아 진짜 박수. 그러게.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100점입니다. 아, 자 과연 점수 보여주세요. 과연. 자 기도합시다. 어디 가볼까? 과연. 자, 다 손잡고. 네. 자, 70 넘어야 돼. 역대 최고 점수 나오지 않을까? 점수는 후하게 주세요. 잔인하게 주지 말고 과연. 후하게. 방금 마이크. 90점 한번 넘어볼까요? 와. 못 떨려. 곧 잘했는데. 아, 맞아요. 아주 잘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어. 80점 넘을 것 같아, 80점. 어,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우리 진짜 레전드 선생님한테 이거 배울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 진짜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진짜 도와드리러 꼭 나오겠습니다. 예예예 예, 진짜로. 제가 정말 무대 쓴지 또 예능 한지 정말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이 멋진 분들이 제 노래를 해주신 거 공고해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어. 정말 울컥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입도 마르고 그런데 이거를 상상해서 하고 왔는데 상상하고 왔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공부해주고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선생님으로 네? 솔직히 한번 저요? 아니에요? 와! 어? 니들이 노래를 알아? 라두 하도건 오늘은 선생님이니까 아니 레전드 선배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사인 한 장이라도 받고 싶어서 사랑인데 성큼만마를 얻었네 우리가 웬일이야? 오! 오! 아니 웬일이야 제일 잘해 채널 A